행비 에브리원. 전화를 받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단어. Hello? 바로 직장이나 해외에서 전화를 받는 법. 당황하지 않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알려드립니다. Let's go! 간혹 회사에서나 외국에서 전화를 받거나 영어로 통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딱 대사를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제일 먼저 전화를 받으셨을 때 우물쭈물 헬로우를 들었다고 괜히 기죽지 마시고 자기소개를 하시면 되는데요. Hi, hello, my name is Ingby. Hi, hello, my name is Ingby. 이렇게 언제나 특히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셨을 땐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Hi, hello.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요. Hello가 좀 더 여보세요랑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는 주로 이름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름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My name is Ingby는 제 이름은 잉비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약간 전화를 할 때는 약간 너무 소개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Hello, this is Ingby. Hello, this is Ingby. 여보세요, 잉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일 한국 전화 응대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보세요, 잉비입니다. Hello, this is Ingby.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추가 정보를 더 얘기해야겠죠. Hello, this is Ingby from the sales department. Hello, this is Ingby from the sales department. 여기서 department가 부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sales, 영업 부서의 잉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Hello,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This is Ingby, 저는 잉비입니다. From the sales department, 영업 부서의 잉비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부서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좋겠죠. Sales, 아까 본 것처럼 영업이라는 의미고요. Strategic planning, 전략 기획. International sales, international business, 해외 사업. Management, 경영. R&D, 연구 기획. Marketing, 마케팅. HR, human resources, 인사. 몇 가지 부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제일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How may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이거 아까 이름 소개하고 나서 바로 붙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부서의 잉비입니다.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으로 주문할 때, 전화할 때 어느 영업에서나 어느 회사 부서에서 모두 사용되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전화한 용건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전화했는지 알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알게 된 다음에 이 낯선 외국인도 누군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Who are you?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Who are you? 틀린 영어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맞긴 한데 약간 다짜고짜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서 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표현은 may나 could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은 되게 예의 있게 무엇을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may I ask who's calling? May I ask who is calling? 결국엔 누가 전화를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여쭤볼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다음에 물론 대부분의 경우 나를 찾는 전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Whom did you want to talk to? Whom did you want to talk to? 누구랑 얘기하고 싶으세요? 라는 직역으로 누구를 찾으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찾는지 물어보시고요. 이 다음에 여기서 제일 꿀팁입니다. May I ask what this is about? May I ask what this is about? 여기서 또 may라고 나왔죠? 예의 있게 질문하는 거고요. 이건 되게 센스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바꾸기 전에 어떤 용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미리 어떤 일인지 알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다르게 전화를 바꿔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장님을 찾는데 항의 전화면은 사장한테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으로 센스 있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전화를 연결해야 될 때는 I'll put you through. I will put you through.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I will put you through to someone 또는 to some department 어느 부서로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ave a nice day 로 전화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Goodbye, bye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너무 끝맺음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전화의 영어에서는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표현으로 주로 전화를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은 전화가 갑자기 왔을 때 잘 받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부터 당황 no 이것만 기억하시고 대본처럼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